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산골살이 넉넉한 귀촌을 위해 추천드리는 토지 매물입니다. 귀농귀촌 프로젝트 두 번째 순서 찾아온 곳은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개촌리 청정산골이 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새말나들목을 나오셔서 안흥 시내를 경유해서 42번 국도길을 따라 오시다가 개촌 클래식 마을로 들어오셔서 한 3분 정도만 달려오시면 오늘 현장 매물지에 도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근 5분 10분 거리에 내운 계곡, 백덕산, 대미산, 평창의 명산과 계곡들이 즐비하게 포진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해발 600보지 청정한 산골입니다. 산과 계곡으로 어우러진 자연 속에 자리하고 있는 넉넉한 농지, 천평 이하 때 귀농귀촌 토지 매물로 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의 밭이 한 필지입니다. 919평, 평당 17만원대로 해서 20만원대 이하 매물 1억 5,600만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2차선 지방도에서 불과 한 30m 안쪽에 들어와 있는 아주 포근한 땅이 되겠는데요. 현재 고랭지 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 화면에 보고 계신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땅 전체가 되겠습니다. 자, 로스되는 면적 없고요. 입구까지 포장 잘 되어 있고 현재 광역상수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배수 시설도 잘 되어 있고요. 경사도도 안만하고 거의 평지 수준으로 되어 있는 전망 좋은 위치, 바로 앞쪽으로 2차선 지방도, 그 아래 맑은 하천이 흘러가는, 자, 그림 속에나 볼 수 있는 그런 산수와 같은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네, 토지 위쪽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현재 배추 농사가 실하게 지금 성장을 해 가고 있습니다. 자, 두 달 정도면 모두 수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토지 모양도 양호하고 토양도 좋고요. 접근성도 양호하고 앞에 바라보이는 풍경도 아름답습니다. 귀농 귀촌하기엔 아주 좋은 그런 환경에 평당 20만원대 이하 저렴한 매물로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물건지 옆으로 해서 환경이 좋다 보니까 최근에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인접해서 10여 호의 외지인 전원단지가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본토지 이쪽으로 저 산 아래 전원주택, 그리고 입구 쪽에 주택으로 해서 이웃이 위쪽으로도 두 가구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토지 매입을 하시면 주택 당연히 지으실 수 있고요. 자, 지을 수 있는 근거는 계획관리지역이고요. 포장도로가 접혀있고 배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충족돼야만 원활하게 주택을 지으실 수가 있는데, 본 물건 계획관리지역의 배수시설 완비에 포장도로에 접혀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매입하시면 농지 제장 만드시고 당연히 농업인 자격도 취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땅이 되겠고요. 만약에 제가 본 토지를 매입을 한다면, 예, 전망 좋은 위치죠. 바로 이쪽에 집이 두 채 있는 이웃이 있는 요 아래쪽으로 해서 앞이 바라다 보이는, 저 산이 바라다 보이는 쪽이 이제 교향이 방위각이 남서향이 되겠네요. 남서향. 한 7시 반 방향 정도 되겠는데, 시계로 따지면 남서향으로 편안하게 전망 좋은 위치에 집을 짓고 약 800평 정도는 농사를 짓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해 보고 싶습니다. 자, 물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개촌입니다. 대미마을 초입세에 자리하고 있는 해발 600고지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의 밭 한 필지 919평, 손실되는 면적이 거의 없는 편안한 그런 산골의 농지, 평당 20만원대 이하로 해서 저렴한 매물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물건에 대한 현장 답사 전화번호 033-345-7770번 청춘 부동산으로 문의하시면 현장 안내 같이 동행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바로 전화 주시면 지번 공개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산골살이
넉넉한 시골 귀촌 강원도 평창에서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